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37편 시는 한 편, 두 편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장, 두 장 하지 않고 한 편, 두 편 이렇게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악을 세상에 악한 사람 참 많잖아요. 그게 대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사는 게 제일 기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길을,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뒤에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악하다고 어려운 일 있다고 많이 설치거나 불평하거나 싸우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이긴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법을 어기면 요즘 온통 뭐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니 많이 하고 재판을 많이 합니다. 또 교통사고가 나거나 법을 어기면 우리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게 죄죠.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죄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사회 죄는 사회 법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하나님 나 모르나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내 마음대로 살지 뭐 하나님 뭐 필요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건 뭐 거짓말을 하고 싸우고 나쁜 짓 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다. 성경은 그렇게 양심의 죄. 사회는 내 마음에서 저 친구를 미워하면 욕하면 내 마음으로 욕하면 죄가 아닌데 하나님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건 죄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관계가 되어서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적대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엄청난 죄를 엄청난 빚을 하나님이 다 갚아줬는데 남이 죄 있다고 나도 죄 있었는데 남의 죄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그럼 자기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그죠? 인정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는 뭐냐? 사랑하지 않는 게 죄다. 내가 사랑받아 놓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다. 용서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하면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내가 늘 간직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남이 좀 잘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정죄하고 헐뜯고 미워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참아야 된다. 오늘 뒤에 보면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고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그러면서 마지막 뒤에 가면 온유한 자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대관계가 나도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피로 우리가 속죄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속이란다. 구원이란다. 그래서 그 구원을 안고 이제는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but yet 아직까지는 점점 기도하고 말씀을 채워가면서 예수를 충분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분히 자리 잡아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성령 충만 가진다. 성령 충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선구자다. 선지자다.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 따라가는 제자까지 가야 되죠. 선구자. 선지자가 뭐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르다. 이러대. 아, 저 사람은 정말 자기를 죽일 듯이 욕하고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사람을 용서하고 늘 괜찮다 그러면서 그 사람 잘 될 거다 하고 칭찬해 주고 오히려 격려하고 그걸 맞대응하지 않는 사람을 다르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늘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해 가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 성경에는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간의 최초의 인간 아담. 그 다음 안 되겠다. 인간들이 하도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으니까 한번 썰어버리자 했던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노아와 가족들. 우리 성경에. 그 다음 또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안 되겠다. 내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죄인들이 보게 하겠다, 타부족들이 보게 하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쭉 진행합니다. 그 다음 창세기는 그 이야기죠.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다가 모세가 나왔다가 여호수아가 나왔다가 그 다음 다윗이 나왔다가 또 선한 왕들이 뭐 히스기야, 요아서, 요시야 이런 왕들이 쭉 나오다가 그 다음 선지자들이, 열두 선지자들이 이게 뭡니까? 구속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안 되는 거냐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많은 인물들을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보다 인물들 중에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지금 마음속에도 성경에 나 에스더 같은 그런 나 왕비 닮고 싶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드보라 같은 용맹한 여자. 나도 그렇게 되고 아니면 남자 같으면 여호수아 같이 정말 지도자가 모세처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성격이 나하고 비슷하다 아니면 하나 저런 성격을 담고 싶다 나는 성격이 그렇게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읽으면 더 재밌습니다. 그 사람의 행적을 쭉 보면서 야, 이 사람의 성품은 이런 데서 하나님이 쓰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면서 고치시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뭐 매일 안 보니까 어쩌다가 한번 보면 이게 골치 아프죠. 머리만 아픕니다. 근데 자꾸 보면 비교하면서 보면 내와 이 주인공 여러 주인공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나는 뭘 닮아야 되고 또 뭘 버려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그런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읽으면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성경, 하나님과 함께 읽으면서 쭉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그럼 나는 이렇게 돼야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야곱의 아내 이야기, 그죠? 레아 이야기를 했죠. 서러움받고, 라헬이라는 사랑받는 동생, 거기에 밀려서 외롭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던 레아는 유다라는 예수의 족보에 아들을 낳게 되고, 라헬은 그냥 자기 잘 낳고, 뭐, 하다가 결국은 우상 하나를 잘못 취하다가 죽게 되고, 이런 우리 이야기를 봤어. 그 앞에, 여러분, 야곱 이야기 앞에, 이삭이라는 이야기 우리 했습니다. 리브가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리브가는 외삼촌 집에 이삭의 결혼 때문에 보냈는데, 리브가라는 여자가 딸이었는데, 취해서, 네, 지금 내일 아침에 떠난다는데 당장 갈래? 아니면 한 10일간만 가족들하고 정을 나누다 갈래? 그렇게 하니까 리버가가 어떻게 합니까? 난 내일 당장 떠나겠다. 나는 그 지금 여태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로 나는 가겠다 하고 바로 떠나는 결단적, 그렇죠? 과감성 이런 것들을 리버가는 가지고 있었다. 이삭의 아내였다. 그때 데리고 옵니다. 종이 데리고 오는데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뭐하고 있다? 24장 그렇게 보면 저 멀찌감치 아직 오질 않았는데 이제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면서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판에서 이삭이 묵상하고 있을 때 멀찌감치서 그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이삭은 남편이잖아요. 종들이 데리고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준 리브가를 맞이한, 리브가는 결단력 있고 과감성 있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이러는데, 이삭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우유부단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죠. 75세더라. 하나님이 야 75세 때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온나? 그래서 고향 버리고 부모 버리고 옵니다. 아내만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야, 너 여기서 내가 자식을 한 명 줄 건데 이 자식이 계속 자식을 놓아서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었죠. 아, 그래요. 자식 주면 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옛날에는 재산이잖아요. 그랬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고 하나님 언제 줍니까? 아니 자식 준다 하더만 언제 줍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한 해 가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신실한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이 친구를 내 후계자로 그냥 안 줍시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 스톱 아니다 자식 놓을 거야 이러니까 75세 때 불러가 여러분 85세가 됐는데 아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자식 준다 하더만 지금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 아들 낳기는 걸렀다. 이제 시간이 넘었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종 하갈을 통해서 아직 젊으니까 여자가 자식을 놓자 이래가지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 현 세대의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중동 국가의 조상이 누구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믿음의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 이제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이러니까 아니다. 99세가 됐는데 나이가 99세가 됐는데 천사가 떡 나타났어. 하나님 보내서 야 너 내년에 애 낳을 거야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경수도 끝났고 여자로서 애 낳을 그런 이제 입장도 끝났고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능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애를 놓습니다. 그때가 100세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세 때 75세 때
약속을 해놓고 진짜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100세 때 이삭이 탄생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둘이가 크죠. 하나는 종의 아들로 서자의 아들로 크고 하나는 본부인의 아들로 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죠. 이스마엘이 아주 진취적이고 활 쏘는 자다. 사냥하고 활동적이고 아주 그냥 그래서 이삭 어린 꼬마가 늘 엄마 곁에 붙어 있고 이러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는지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롱한 걸 보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형도 나이도 많지만 성격이 워낙 약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있으니까 이 엄마 리브가는 얼마나 진취적입니까? 야심 하루 만에 그냥 나 가야 된다 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가족을. 그러니까 그 엄마가 보고는 저 자식이 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건드려 이러면서 이삭을 불러다가 당장 쫓아내라 이렇게 하겠는 양양 쫓아내라. 그런데 이삭은 또 그러면 그래 본부인의 아들 너가 건드려서 너 나가 이래야 되는데 이삭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강하지를 못하죠. 아주 약해서 이것저것 빨리빨리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삭은.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고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삭아 리브가 말이 맞다. 들어라. 아내 말 들어라. 이스마엘하고 하갈은 쫓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단력이 없죠. 이삭은 성격이 성경에 보면 이거 부인은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고 결단력 있게 하는데 이삭은 보면 볼 때마다 결단력을 갖지는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적극하지 못하죠. 단점입니다. 뭔가 일을 척척척 추진해가지 못합니다. 또 형이 그렇게 하면 자기는 본부인 아들이잖아요. 형 왜 그래? 막 따지고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뭐 나무라면 나무라는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그래 내가 당하고 말지 뭐 이런 사람이었다. 성경을 보면 말도 없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 막 도전하고 이런 것도 이삭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 문제가 왔네 그래 뭐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그래 이렇게 하는 성격이다. 성경을 보면 상황에 그냥 순응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도전해서 풀라고 안 하고 막 잠 못 자고 해서 막 하는 사람 성격 많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다? 문제가 있으면 막 잘 때는 자고 막 때가 되면 풀어지겠지 하면서 피해가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 앞에 도전하지 않고 피해서 그런 유연한 마음이었다.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주셨죠. 아브라함 부릅니다.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를 부르세요. 야, 아브라함아, 너 내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너 아들 이삭, 25년 만에 얻은 아들, 그 너 저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이라는 땅에 가서, 그 지방에 가서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불로 태워서 제사 지내라 이러는 겁니다. 아들을 바쳐라 이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번제라 그러죠. 태워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니 25년 만이다. 25년 만에 주지는 말지 준 아들을 태워주. 근데 아브라함은 또 순종을 합니다. 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뭘 가지고 나귀에 나무를 메고 뗄감할 거 태울 거 메고 하인 둘이 데리고 그 다음 이삭 아들한테 이삭을 데리고 이삭에게는 야 너 이거 칼하고 불 뗄감 불 뗄 불하고 너 이거 가지고 따라와 이래가지고 3일 길을 따라갑니다 이삭이. 그 이제 모리아 땅에 가서 나무를 다 쌓고 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고 아버지 그래 아버지 평소에 1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매번 번제를 태워서 지금 어린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오늘은 왜 양이 없습니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에게 칼도 줬고 또 제사 지낼 불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나무도 안장에 낙이 안장에 있는데 어린 양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다 제단을 쌓고 나무 다 쌓아올리고 이제 불만 그 위에 제단 어린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앉혀놓고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너가 오늘 하나님께 바쳐줘야 돼. 바쳐드려야 돼. 그리고 결박해서 칼을 들고 죽여서 태우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삭은요 아무 소리 안 해. 아니 아버지는 지금 115세쯤 됐을 건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잖아요. 이삭이 한 15살쯤 되면 여러분 아버지 절대 안 된다 하고 그죠?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삭은 결박을 당해서 칼로 내리칠 때도 가만히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아브라함아 그만해 네가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은 또 뭐죠?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면 죽이는 아버지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믿었으면 죽이는 아버지도 그렇지만 당하는 아들은 아버지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아니, 나 도망가 버리겠는지 아버지를 밀치든지 저항이나 반항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도 똑같이 그냥 태워 그죠? 막 꽁꽁 묶여가지고 그래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삭이. 참 이게 이런 성격이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당하면 절대 안 죽으려 하죠. 도망가죠. 지금 하나님이 야 너 인마 목숨 나한테 그 이러면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나 안 믿을랍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어린 이삭은 가만히 여러분 이 이삭은 장점은 또 뭐냐? 그래 되면 아까 단점은 우유부단하고 대항도 못하고 문제를 피하고 이러잖아요. 장점은 여러분 그냥 순응하는 겁니다. 그 사건 사건마다 그죠? 그냥 흐름에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그죠?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나 자기 감정을 함부로 막 우리 성격이 급해서 막 이럴 때는 이래 대응하고 저래 대응하고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이삭 그냥 원래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감정대로 함부로 절대 쓰지 않더라. 그죠? 지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삭이. 근데 그렇게 성품을 가지고 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자기가 이기는 겁니다. 이 이삭을 읽어보면 신기합니다. 아니 뭐 이런 놈이다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이긴다. 지는 것 같은데 이깁니다. 다 이삭은 또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성경 보면 자기 물건, 자기 재산 엄청 많습니다.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적군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땅에 와서 네가 왜 이렇게 수확도 많이 하고 우물도 전부 다 좋은 것만 가지고 있냐 이거 우리 거에 내놔 이러면 다 줘버립니다. 그래 아니 내가 남은 땅이든 그죠 어디든 내가 수확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수확을 물론 하나님이 주셨죠. 100배의 수확을 주시더라. 이러면. 그때 가뭄 때인데 우물도 파면 막 물이 사막에 물이 나와요.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로서 이리 우리 땅인데 내놔라 이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삭은 전부 다 줍니다. 종들이 오히려 아니 주인님 싸워야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가 그냥 줍니까? 이것들이 하고 싸워 이래도 이삭은 괜찮다 괜찮다 그냥 그냥 가져가. 다 주는데 아 정말로 한 번도 대항하지 않고 다 주는데 결국은 뭐요?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참 희한하다. 사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는데도 오히려 이삭은요 그 사람들을 나중에
찾아와서 어이 미안하다 화해하자 이러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성경에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이야 이게 가능할까? 이 원수를 여러분 자기 거 다 재산 다 뺏어가고 쫓아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기 찾아오면 아이고 잘 왔다 그래 우리 좀 편안히 살자 서로 미워하지 말자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대연을 베풀더라.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 주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에 있는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말 야생마 이거 사람이 뭐 붙잡지도 못하고 사람이 올라타지도 못할 정도로 그칠고 왜 야생적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이 야생마를 온순하게 길들여진 준마가 된 것을 보고 온유하다 그 뜻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칠고 이건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그 성격을 정말 고분고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온유한 사람이다. 바로 그런 사람이 뭘 차지한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성품을 소유자였던 거죠. 이건 건드려도 건드려도 꿈쩍도 안 해요. 아니 남이 다 뺏어가도 꿈쩍도 안 해요. 왜요? 아니 이런 게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이런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남이 집착이고 미워하고 온갖 모함을 하고 이러는데도 막 그래 해라. 뭐 원래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었지. 그래 네가 말하는 것도 내 안에 일부는 있지. 그래 그래 맞다. 이러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2장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해마다 집에서 번제를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이 죽는 걸 봤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우리 신약에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그때는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했으니까요. 죄값을 어린 양으로 해서 그 죽어가는 걸 매일 보다가 어느 날 자기가 번제단 앞에 딱 묶여서 이제 아 내 죄를 죄값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요? 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그만 됐어 됐어 그 정도 같으면 넌 충분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해 그리고 이삭도 풀어줘 그 어린 양은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린 양은요 저 수풀에 하나 걸려있는 거 내가 걸어놨으니까 저거 풀어다가 너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내 이릅니다. 이삭이 이것을 본 거죠. 아 내가 오늘 내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목숨이 저 어린 양이 대신하구나. 그죠? 그때부터 뭡니까? 자기는 늘 번제단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드려진 인간이다. 나는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사는 인생이니까 내 물건도 내 게 아닌 겁니다. 남이 미워하고 뺏어가고 욕을 해도 아 그래 내 죽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 번제단 앞에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 자리에 대신 어린 양이 죽어서 나는 없다. 다 가져가도 괜찮다. 아 그래 네가 형이 욕을 한다. 이스마엘 그래 형. 물론 그때는 그보다 더 어릴 때였지만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이삭이었더라. 여러분 아내가 아이를 못 낳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벡 아이를 못 낳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더라? 25장에 가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리벡아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 기도했겠죠. 아내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가 출산을 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삭은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고 추진력 없고 뭔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신 것을 봤던 사람이 이삭이다. 성경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인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창세기가 믿음의 장으로 시작을 할 때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그 다음 이삭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여러분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창세기로 갑니다. 이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땅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12절 13절 예. 아니, 자기 땅에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농사가 안 돼서 블레셋, 옆나라, 블레셋에서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다 가뭄인데 백배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백배나 주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시기하죠. 자, 우리 땅에 와서 너 이런 재산, 이런 물 내놔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반응은요? 그냥 떠나는 겁니다. 이삭이 곧 17절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바로 주고 그 재산 다 주고 그래 그래 또 거기 또 치니까 또 풍성하게 됩니다. 막 물이 터지고 그러면 또 옵니다. 그 뒤에 쭉 내려가면 또 와서 내놔라. 또 그러니까 종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니 우리 거를 이 아까운 거를 아 괜찮다 괜찮다 다 줍니다. 다 그냥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참 이상하죠 여러분. 길을 막으면 길을 뚫고 가야 되는데 빠른 길인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아 그래 길이 여기 못 가게 하면 나는 돌아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으면 그래요. 다 너희들 다 가지면 되지. 뺏으면 다 줘버리는 거. 참 신기합니다. 떠나라 하면요. 그래. 그래. 내 떠날게 하고 다 주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내놔라 하면 또 아낌없이 줘버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서 지금 여러분, 누가 막 이렇게 하면, 그래. 어차피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갈 때도 못 가져갈 거. 그래. 막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참 힘든 거죠. 그런 마음인데, 이삭은 다르더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해서 내게 왔냐. 아니 뺏어갈 때는 언제고 가라 할 때는 언제고 막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모든 지방의 장관들 그죠? 왕들 다 데리고 왜 왔나? 아니 적대관계 할 때는 언제고 왜 또 뺏어갈 거 있냐? 또 괴롭힐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 너는 그러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그럽니다. 군사를 데리고 온 자기들이 야 우리를 해하지 마라. 우리를 미워하지 마라. 우리하고 싸우지 말자. 자기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라 했지도 않았는데 그죠? 해하지 마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절대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선한 좋은 일만 너에게 행해서 너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께 야 너 지켜봤는데 몇 년을 지켜봤는데 너 같은 사람은 참 드물다. 아니 막으면 돌아가고 뺏으면 다 줘버리고 이거 네 같은 사람은 나 세상 살면서 처음 봤다 이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너는 가는 데마다 잘 된다 이 이야기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이삭이 3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풍성, 오히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 원수들에게 내 것 다 뺏어간 사람이 찾아왔는데 또 내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잔치를 베풀어준다. 참 희한한 성격이죠. 여러분 이 이삭을 이삭은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 또 남 거 욕심은 안 낼 뿐더러 자기 있는 거 다 줘버립니다. 그냥 아주 성품이 특이하다. 어디서 온 건가 여러분. 대신에 이삭은 중간중간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만 봅니다. 그래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다. 지금 이거 다 없어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건 뭐 별거 문제가 안 된다. 이삭의 정신입니다. 이삭의 십자가 마음입니다. 이게 이미 복음을 가졌죠.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서 우리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죠? 구원을 얻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일에 너무 우리가 막 애달바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삭을 한번 봐라. 바보 같은데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영 우유부단한 같은데 다른 건 다 못하는데 뭐만 잘한다.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삭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인생이 끝이 아니다. 이삭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또 사막으로 가는데도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은 다시 시작되는 거야.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왕 믿은 거 전적으로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쯤 세상에 걸치고 반쯤 또 하나님 걸치고 이러는 것보다 오늘 이삭처럼 그래 나는 없다. 하나님 전적으로 내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 필요한 것들을 맡길 때 이삭에게 주시는 이 그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열려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오늘 이 이삭의 성품 그 믿음 차분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삭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이삭의 이야기는 어느 선지자들보다도 아주 짧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가족들 이 십자가의 마음을 지닌 자 이 복음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못하는 오늘 이삭에게 허락한 풍성한 열매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하지 않았던 이삭 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오히려 이기고 다 내어주고 포기하는 듯 하는데 자기 뜻을 조용히 이루어가는 사람 결국은 미워하고 이용하고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승리자가 되는 비결을 지닌 정말 온유하고 끈질긴 집념의 성품을 소유한 이삭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가진 자로서 살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의 길을 따를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삭처럼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있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길로 색다른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연말에 기도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위에 그 십자가 지닌 마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안고 십자가를 소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